오늘은 정말 몸에도 좋고 맛있는 샐러리 장아찌를 만들어 볼 거예요. 샐러리를 생으로도 먹어보고 못 가서도 먹어봤지만 장아찌로 만들었을 때 가장 맛있었어요. 샐러리가 미나리과 식물인데요. 서양의 미나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특유의 냄새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샐러리 장아찌로 만들면 생으로 먹을 때보다 향이 덜하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아쉽지만 향에 민감한 분들도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무엇보다 아삭한 식감이 정말 일품입니다. 이 장아찌는 고기를 먹을 때도 좋고 그냥 맨밥에 얹어 먹어도 밥도둑입니다. 한국에선 1kg에 10,000원 정도 하는 값비싼 식재료지 하지만 유럽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값싼 식재료입니다. 집에서 귀한 손님에게 내놓아도 될 만큼 특별한 음식이니 한번 도전해보세요. 식초와 적절한 허브를 사용해 피클로도 만들 수 있지만 고유 한국의 장아찌 재료로 만들면 더 맛있어요. 재료는 정말 간단합니다. 간장 1, 식초 1, 설탕 1, 물 1.5 비율로 만들면 실패 없이 만들 수 있어요. 샐러리 1kg 기준으로 간장 400ml, 식초 400ml, 설탕 400ml, 물 600ml를 섞으셔서 끓이시면 됩니다. 샐러리 1kg 준비해 주시고요. 저는 양파 장아찌도 좋아해서 양파 두 개도 추가로 넣었어요. 또 살짝 매콤한 맛을 원하신다면 청양고추나 홍고추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샐러리 1kg를 2에서 3cm 정도로 잘라줍니다. 샐러리 표면에 상한 부분이 있으면 잘라주시고요. 통에 담아주세요. 나머지 샐러리들도 부지런히 잘라줍니다. 샐러리 잎까지 알뜰하게 사용합니다. 양파나 고추, 다른 재료 없이 그냥 샐러리만 이용하실 분들은 재료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저는 이왕 하는 김에 다양한 채소를 먹고 싶어 양파 두 개와 홍고추를 추가로 넣어줬습니다. 간장 400ml, 물 600ml, 식초 400ml, 설탕 400ml를 넣고 끓여줍니다. 설탕은 개인 취향에 따라 줄이셔도 됩니다. 설탕이 잘 녹도록 저어주세요. 간장물이 끓으면 1분만 더 끓이고 불을 꺼줍니다. 저는 플라스틱 용기에 담을 예정이라 다른 냄비를 준비했어요. 여기에 샐러리와 야채를 넣어줍니다. 간장물은 불을 끄고 5분 후에 뜨끈한 상태로 샐러리에 부어주세요. 플라스틱 용기에 들어가도 될 정도로 식었을 때 통에 넣어주세요. 완성된 샐러리 장아찌는 냉장고에 12시간 숙성해주세요. 12시간 후 다음날 아침 샐러리를 먹어봤는데요. 이거 한번 먹으면 다른 장아찌는 당분간 생각도 안 납니다. 너무 맛있어서 이번 주말에 또 샐러리를 사다가 기존에 만든 간장물을 한번 더 끓여 재탕할 예정입니다. 그만큼 정말 맛있어요. 어떤 느끼한 음식을 먹어도 이거 한입 먹으면 깔끔해집니다.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